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특히 아틀란타에 계신 여러 교민 여러분 건강하신지요? 다시 돌아온 그 선교 사역, 그 다음에 방송 사역의 홈TV 이선준 목사입니다. 그간 여러 가지 세상사에 휘말리다 보니까는 결방을 하게 되고 좀 등한시한 결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좀 한민족 오버시 미셔네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한번 사역을 갈까 하는 계획을 짜가지고 엊그제도 그저 브로셔를 하나 구해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, 사파리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구만요. 이런 거 하죠. 이렇게 가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. 이런 게 있어요. 사우스 아프리카.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,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철저히 연구해서 제가 한 19년 전에 계획했던 그 남아프리카의 사역을 한번 금년에는 마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그 무슨 기타니 이런 무슨 드럼이니 이런 수업을 좀 받았어요. 그 문화센터에서. 근데 요즘 그 문화센터가 아주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 단체들이 논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특히 악기를 좀 다뤄보겠다 하는 분들은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실기를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곡이니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름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. 그래서 또 선생님 그 자질도 좀 봐야 되겠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인지 선생님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무슨 연습인매 해가지고 무슨 음악 감상 정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을 튠업을 해야 된다, 또 새로 사야 된다,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자기 버젯에 맞게, 물론 가급적이면 이거를 내가 일평생 이 연주자로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, 이런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새로 구입을 하든가, 그다음에 수업 기간 동안 빌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싸다고 좋은 게 아니더구만요. 싼 게 비지떡이라고. 그래도 좀 리즈너블한 데다가 수업의 질이랄까요, 개개인을 가르치듯이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달간 쫓아다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뮤직셀이라는 게 내 천직이 아니구나. 내가 할 것은 선교 사업과 그 다음에 이 방송 사업, 이것이 나의 천직이구나, 이렇게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
뭐 말년에 이 무슨 마이크를 잡고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니 관두는 게 낫지 않느냐 막 그렇게도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김정한 목사님의 관한 유튜브를 몇 가지 보고서 아그 양반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참 주님의 선택으로 선교도 하고 이렇게 방송 사업도 하는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God bless all. God blessing day. Thank you.